자, 그러면 오늘 자동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이게 어떤 그 업종에 오래 계시다 보면 또그 업종과 이미지가 아주 같아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엔터 쪽에서 오래 이렇게 보셨던 분, 혹은 뭐 유통을 오래 하셨던 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벌써 웃긴데 이건. 아니, 아니 하루 쉬시더니 되게 컨디션 네. 아니, 좋으시네요 오늘. 자동차 5G 때문인가? 5G 오래 하셨던 그분은 정말 5G 같이 생기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재일 연구원님은 자동차를 굉장히 또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죠. 네, 가장 사랑하는 드림카가 어떻게 되시죠, 우리 이재일 연구원님? 나는 지금 돈 생각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저는 제네시스 사겠습니다. 제네시스요? 네. 네. 아유, 좋죠. 정말 훌륭한 포. 네. 제네시스도 이제 모델별로 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전기차 이제 나오면은 그걸로 이제 구매를 하다. 현재는 GV60이 아마 전기차인 것 같고요. 그렇죠. 전용 모델로 나온 거는 GV60인데 이제 뭐 GV70, 80도 전기차로 나올 테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제 네, 다 선택이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를 굉장히 또 사랑하시는군요. 네. 현대차에서 좋아하겠습니다. 방송들은. 네. 포르쉐 타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님과 함께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뭐 자동차 회사 하면 그래도 현대차가 또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니까 현대차 네.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주가가 이제 20만 원 아래까지 이제 가다가 다시 요즘 최근에 조금 올라왔죠? 네, 맞습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18만 원대. 18만 원. 주가죠. 네. 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뭔가 제대로 힘한번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끝입니까? 힘 못 쓰는 걸로 끝은 아니실 텐데. 그분에 좀 말씀드리면은 네.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주가가 빠졌었던 게 우크라이나 이슈가 일단 첫 번째로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다시 이제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국내에서 공장 생산 가동이 좀 중단된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많이 눌렀고요. 네. 지금 3월 말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오는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들이 좀 주가에는 좀 많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생각보다 타격이 좀 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그 부분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014년도 말 정도에 그 러시아가 크림반도 병합을 했었던 사태가 있었었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대규모로 손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그래서 현대차가 그때 당시에 약 3천억 원 정도 손실이 발생을 했고 네. 기아차가 이제 좀 수출 물량이 많다 보니까 막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이제 손실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사태를 좀 염두에 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도 루블화 환율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초 대비해서 뭐 거의 40% 이상 가치가 하락을 했다가 네. 최근에 한 60% 정도 급반등이 나오면서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지금 환율 하락폭이 원 루블화 기준으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8%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네, 마이너스 8%. 뭐 크림반도 때는 마이너스 30%까지 갔었었는데 많이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8%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실제로 루블화 환율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저 러시아랑 직접 뭐 그 환율로 거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달러로 다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매출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러시아 현재 통화로 발생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러시아에서 차를 그러네요. 팔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한테 루블화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죠. 네네네네. 근데 반면에 이제는 생산 원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달러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분에서 이제 환차 손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채권들의 손상 차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회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을 러시아 기준이 거죠. 어느 정도 돼요? 이 매출에? 현대. 현대기아차 매출액의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5% 현대차 같은 경우는 5%도 안 되고요. 기아차는 이제 5% 조금 넘는 정도인데 전체 시장에서 뭐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는 하지만 뭐 사실은 5% 매출이 5%면은 이제 작은 거는 아니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 러시아 사태는 아예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뭐 판매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좀 극단적으로 뭐 매출액이 뭐 3~4% 날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작지는 않죠.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까지 주가는 아마 투자자들 기대에는 굉장히 눈높이 못 미치는 상황으로 네. 쭉 이어져 온 것 같은데 그래도
반도체만 제대로 제때제때 공급만 되면 그러면 또 날아갈 거라는 기대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왜냐면 현대차도 지금 한 1년씩 기다리는 모델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차량 반도체 관련된 수급이 좀 풀린다 싶으면은 네. 주가들이 바닥에서 좀 급반등이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곧 있으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하다 보니까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좀 어떻게 나올 거냐. 그리고 좀 앞으로의 전망들이 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안 좋은 상황인 거는 맞지만 완성차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안 좋진 않을 것 같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루블화 환율 효과가 3월 들어오면서 많이 회복을 하면서 거기에서 환손실이 좀 많이 축소가 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연초 대비해서 평균 환율이 좀 올랐거든요. 음흠. 그래서 평균 환율이 또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환율 쪽에서 또 플러스 안 하고 뭐 이런 걸 감안하면은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새롭게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중국 쪽인 것 같습니다. 중국? 중국. 네. 왜요? 중국에서 이제 산둥성에서 이제 락다운이 3월 중순, 3월 초 정도 있었고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와이링 하네스가 다시 문제가 되면서 국내에서 3월 중순부터 현대기아차 국내 공장 가동이 좀 하락을 어려워요? 했습니다. 가동률이 안 떨어졌어요. 작년처럼 이제는 아예 가동이 중단됐었던 건 아닌데 뭐 이제는 뭐 특근을 좀 줄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예상하는 걸로는 이제 3월 달에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한 5,000대에서 6,000대 정도 뭐 현대차는 한 2,000대에서 3,000대 뭐 이 정도는 이제 생산차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와이어링 하네스는 저희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한번 왜 큰 고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2년 전에 그랬었죠. 그러면 그 뭐 아주 어려운 부품도 아니고 이제 뭐 전선 뭉치 같은 거던데 보니까. 네. 그럼 그런 거는 좀 재고를 좀 많이 쌓아두는 정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에도 와이어링 하네스가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산 와이어링 하네스가 독일에 공급이 안 되면서 독일 차들이 이제는 가동을 많이 중단을 했었는데 네. 이게 와이어링 하네스가 사실은 생산하는데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는 유럽 같은 경우는 동유럽에서 좀 많이 생산을 하고 네. 이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좀 매출처를 다변화하긴 했습니다. 이제 메이처를 다변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 쪽 의존도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중국은 지금 코로나 발생하면 아예 그냥 도시 자체를 봉쇄를 해버리다 보니까 네네. 뭐 그런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선 또 재고를 쌓기에는 또 이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재고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일단은 3월 달에 조금 영향이 있었고요. 근데 최근 네. 얘기로는 일단은 좀 해결이 됐다. 산동성 라다운 풀리면서 해결은 좀 된 걸로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근데 혹시 이제 러시아랑 중국 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그 메인 시장들 있잖아요. 뭐 북미, 유럽 뭐 이런 쪽. 그쪽 네. 뭐 빛이 보이는 게 좀 있나요? 어떠세요? 북미랑 유럽이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좀 어려운데 일단은 유럽은 당연히 전쟁 영향이 있고요. 음흠. 유럽 시장이 작년에도 이제 글로벌에서 가장 좀 안 좋은 시장 중에 하나였었는데 네. 현재도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시장 판매가 회복이 좀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고 있고 레벨로 보면은 뭐 코로나 이전이 한 100이었다라고 치면은 지금 7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고 네. 다른 글로벌에 대비해서도 회복도가 굉장히 낮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달 판매가 좀 안 좋습니다. 3월달이 전체적으로 시장 판매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아니면 현대차 시장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네. 현대기아차도 3월 달에는 마이너스를 소폭 기록했을 걸로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1월 달 기준으로 미국 저희가 이제 SAR라고 하는 계절 조정 연환산 지수가 1,500만 대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 시장이 1,700만 대 정도 수준인데 1,500만 대를 기록했고 2월 달에 1,400만 대 3월 달에 1,300만 대 수준까지 좀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러시아 전쟁 영향이 유럽 지역하고 미국 지역은 영향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은 데가 아무 데도 없네요. 지금 보면은 세 대 맞을 것 같은 두 대밖에 안 맞았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일단은 루브라 환율이 좀 회복했다라는 거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이
좀 좋다라는 점.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을 것 같다. 요게 지금은 상당히 좀 위한 요인일 것 같고, 전체적인 시장이 돌아가는 어떤 동향 자체는 네. 좋다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네. 컨센서스에 러시아 손상 차손은 반영 전혀 안 돼 있죠. 예측이 안 되니까. 컨센서스에는 러시아 영향이 일부 반영이 돼 있는데 풀리는 반영이 안 되는 거고요. 풀리 반영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아 같은 경우도 여전히 1점 한 2, 3조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매출이 볼륨 매출이 한 몇 프로 한 4, 5% 뭐 현대차 기준으로 그 정도 되고 그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사실은 회계 법인과의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중일 것 같아요. 이 러시아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인더스트리 중에 일부는 네. 아예 전액 손실을 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회계 법인에서 아예 권고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의 연속성이 없으면 손상 차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면 꽤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이건 뭐 극단적인 얘긴 한데. 뭐 르노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팔려고 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유럽 쪽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좀 압력이 심하다 보니까 네.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를 하라고 이제 강하게 좀 정치적으로나 이제 뭐 국민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좀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러시아 정부에서 국유화를 하겠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자산에 몰수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송산차성을 해야 되는. 좀 극단적인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러시아에서 철수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내몰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지역에서 일본 업체들하고 그리고 한국 업체 그리고 중국 업체 같은 아시아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러시아에서 철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플랜들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수는 저도 안 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거죠. 손상해서는 다 떤 다음에 다시 환입하는 구조로 회계 법인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숫자가 좀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이제 회사 측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지금 러시아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현대차 기준으로 그 순 자본 기준으로 한 1조 원 정도, 기아차가 한 7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은 1조 원하고 7천억을 이제 일회성 비용으로 떨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후폭풍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처리를 안 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는 손상차손을 잡으려고 하면은 러시아 시장에서 우리가 철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내부적인 뭐 어떤 결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좀 일단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그 비용이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CEO 인베스터데이 거기서 뭐 좀 방향 같은 게 좀 잡혔습니까? CEO 인베스터데이를 했죠. 했는데 네. 사실은 뭐 아주 이제는 기존에 없었던 뭐 기존에 현대기아차 커뮤니케이션 했던 거 이상으로 뭐 좋은 내용이 나왔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향성을 조금 더 강화를 하기는 했지만 네. 사실은 그 정도는 다들 좀 많이들 예상을 했거든요. 어차피 다른 뭐 글로벌 피어들이나 아니면 규제 환경 강화되는 거 감안하면은 니네가 더 세게 해야 되는 거는 예측한 범위다. 좀 이 정도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판을 뒤집을 만한 이런 좀 내용은 좀 없었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그래도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봤었던 거는 기아차에서 이제 자사의 전기차 판매 마진율을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마진이 괜찮게 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가지고 네. 앞으로 뭐 이제 9% 10% 마진율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현재 수준의 어느 정도 마진율이라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좀 희망적인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자동차 관련해서 최근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뉴스 하나가 이제 중고차 시장 진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현대차한테는 어떤 뭐 좋은 이득들이 있는 거고 또 혹시 뭐 리스크 같은 것도 있는 건지. 중고차 시장 진출을 하게 되면은 일단 현대차도 확실히 좀 수혜가 있겠죠. 확실히 네. 수혜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 풀이라는 거에서 중고차 시장이라는 게 비중이 커지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미 뭐 수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고차 시장이 나중에 뭐 점유율 5% 2024년도에 중고차 시장 점유율 5%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한다 하더라도 뭐 몇천억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큰 비중이 되지는 않겠지만 현대차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중고차 시장에서의 잔존가치를 보존을 함으로써 신차 판매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차량의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잔존가치가 얼마나 유지되느냐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유지함으로써 판매에 좀 선순환에 가져가겠다.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고급차들도 중고차 잔존가치 방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개입을 하겠다라는 좀 포석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사실은 좀 실질적으로 크게 수혜를 보는 거는 아 그러면 이제 신차 네.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중고차 얼마 이상은 거의 보장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는 사람들의 저항을 좀 줄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네. 네. 그래서 프로모션으로 좀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차 이제 트레이드인을 하게 되면은 할인을 해준다든지 네. 뭐 왜냐하면 이제 완성차는 그 중고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자기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종의 리베이트식으로 소비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으로 재구매 같은 것도 많이 유도할 수 있고 그렇죠. 재구매도 유도할 수 있고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본업에 좀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요인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는 현대기아차 이상으로 지금 중고차 시장에 진입해 있는 플레이어들이 많죠. 뭐 신규로 진입하려는 플레이어들도 있고 뭐 기존 플레이어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좀 크게 수혜를 보는 건 아무래도 기존의 대형 렌터카 업체들 뭐 이제 뭐 롯데 렌터이라든지 뭐 이제 SK 렌터카라든지 네네. 이런 렌터카 업체들도 새롭게 진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대기업의 중고차 리테일 영업에 진출이 허가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뭐 SK나 이제는 뭐 롯데 이런 그룹들도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애들이 조금 더 크게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다음 뭐 추가적으로 이제는 뭐 K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아직 비상장인 이제는 스타트업들 뭐 이제는 뭐 헤이딜러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애들도 다 같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현대차가 볼 수 있는 수혜는 좀 제한적이라는 거네요. 그 혹시 뭐 긍정적인 얘기는 없으신가요? 왜냐면 제가 2-3주 전에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제 다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열변을 토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근수적이 많다. 기아가 터프이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선생님 기아 갖고 있었는데 했는데 나중에 손절했거든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선생님 뭐야? 왜 이렇게 할아버지를 만들어요? 연구위원님 아 제가 정확한 타이틀 생각이 안 나거든요. 표현 좋습니다. 네. 아 그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 마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봤었을 때 한 4에서 5% 정도 마진율이 나는 비즈니스예요. 중고차 시장이? 중고차가. 그러니까 이게 왜 4에서 5%냐면은 중고차의 그러니까 거래 단계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렌터카 업체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본다면은 네. 얘네들은 이제는 B2B로 중고차를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회수된 차량을 이제는 딜러들한테 판매를 하고 네. 딜러들이 다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여기서 B2B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 20% 가까이 마진율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를 떼어간 딜러가 소비자한테 직접 소매 판매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마진율이 지금 한 4에서 5% 정도. 이 정도 유통 마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B2C가? B2C가 4에서 5%? 네. 아, 아니야. 더 안 나와요. 한 3-4%대 요즘에. 그 뭐 다른 중고차 회사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정프로 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2B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예. 아니면은 중고차 그 거래상이 그냥 파는 거. 그죠? 예를 들어 1대1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금 뭐 장안평 이런 데서. 그렇죠. 거기는 마진 자체가 계산도 안 하죠. 아, 계산을 안 하죠. 그럼요. 거기는 예. 안 하고. 그럼요. 그런 데는 좀 조금 이제 회사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 B2C가 네, 자영업자였으니까 3-4% 4-5%라는 거는 매우 이게 되게 낮습니다. 어려운데. 되게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차는 몇 프로예요, 세차? 네. 그러니까 뭐 세차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기아차 기준으로 봤을 때 뭐 7-8%에서 뭐 네. 많게는 뭐 10%까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B2B, B2C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고차를 들고 있는 업체가 경매나 이런 거를 통해서 딜러들한테 판매하는 마진율은 20% 이렇게 나는 거고요. 저 네. 업체가 20%를 먹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네, 딜러한테 그렇죠. 얘를 도매가로 넘기면서. 도매가로 넘기면서. 근데 그 도매 딜러가 네.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 마진율은 4에서 5%인데 4에서 5%인데 아,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딜러들이 지금 국내에서 등록된 딜러 숫자가 한 6천 개 정도 되거든요. 네. 6천 개 딜러사들이 굉장히 좀 영세한 규모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업이익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 집계가 되는 걸로는 영업이익률이 4에서 5% 수준으로 상당히 좀 낮은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튼 뭐 이제 그 사업에 이제 네. 진출을 이제 대기업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이 상황이 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K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 통해서 중고차 B2C 거래를 하고 있는데 K카도 지금 한 4에서 5% 정도 예, 작년 기준 K카 나오고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을 네. 쓰는데도 어디가요? K카요. K카. 3%대예요. 3%? 네, 막 오피 마진. K카. K카의 B2C예요? 네. 네, B2C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하잖아요. 네. 아, 광고를 유재석이님이 하던가? 3에서 4% 정도. 그죠. 그 중고차 사실 때 항상 그 밑에 한번 또 들어보시고 그 뭐라 그러지 발판 같은 거 밑에 들어보시고 요 사이드 요쪽에 열어보시고 그 안에 진흙 같은 거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네, 네. 그렇죠. 그런 게 현대차 그룹이 이제 그런 걸 해주겠다는 검증을 해주겠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죠. 네. 아. 그래서 그 중고차 자체는 네.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가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한 4에서 5% 정도 추가적인 마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2024년까지 시장 점유율 5%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중고차 시장이 이제 전체 시장 규모를 얼마로 볼 거냐 이게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네. 뭐 한 250만 대 규모 정도라고 본다면은 뭐 10%면은 이제 25만 대고 5%를 한다고 하면은 뭐 12만 5천 대 뭐 이 정도를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대당 이제는 한 뭐 천만 원 정도 이제 거래액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뭐 12만 5천 대면은 뭐 이제 한 뭐 1조를 좀 넘겠네요. 뭐 한 1.5조 정도 된다라고 치고 5%라고 한다면은 네. 뭐 아주 이제는 뭐 어마어마한 마진이 난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하시던데 그 현대차에 이제 직원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뭐 생산직이라든지 아니면 정비직 뭐 이쪽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요 중고차 요게 이제 생기면 그분들의 뭐 퇴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뭘 좀 할 수 있는 현대차의 뭐 방법이 생긴다. 요거 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 부분은 사실 저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긴 한데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신규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고 중고차를 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는 매입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품화 과정도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고차를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오프라인 사이트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최소한 어쨌든 차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되는 네네. 거고 그리고 또 인도하고 뭐 인수해오고 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영역이 확장되면서 또 이제는 새로운 뭐 영역이 열리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전 댓글에서 봤는데 이제 엔화가 요즘에 뻑뻑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좋아지면은 현대차한테 좀 악영향이 클 수 있냐 그런 질문이 좀 전에 저기 올라왔어요. 지금 엔화가 굉장히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는 맞고요. 네. 최근 들어서 사실 원화도 좀 약세긴 합니다. 지금 뭐 원화도 이제 나름 약세긴 한데 엔화랑 비교했을 때는 엔화가 조금 더 약세로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지금 글로벌리 봤었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실은 그 유동성을 좀 흡수를 하고 있는데 일본만 유독 좀 유동성을 흡수를 하는 데서 조금 미온적인 이런 태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일본어 엔화가 조금 더 약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을 때에는 엔화가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시장이 특수한 게 시장의 경쟁 자체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을 할 이유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만들어서 공급할 차가 없어도 문제지 경쟁상의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게 뭐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또 이제 완전히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단기적으로 막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네. 이제 회사 이제 보면은 이제 기아 입장에서 저는 이제 보면
지금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회사가 한 50%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기관 투자가로서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진 않겠지만 지금 내연기관에서 이익을 많이 내는 거에 그렇게 포커싱을 저는 두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전동화가 조금 더 빨리 가속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올해 한 15만 대 팔까요? 기아가 뭐 그 정도 예상하고 작년에 10만 대 팔았고 순수 네. EV만 너무 늦어요. 그리고 2030년도 보면은 뭐 한 120만 대 30% 정도 차지하는 거잖아요. 2030년이면 지금 8년 후인데 지금 다른 OEM사들 대비해가지고 전체 전기차의 비중 자체가 거의 하위권이에요. 현대 기아차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보면 물론 기아가 뭐 PBV 이런 걸로 좀 더 많이 팔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당장은 안 보이는 거니까 한 2025년 이후에 새로운 라인업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다 파생 상품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의 어떤 그 EV 전환 자체가 네.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사실은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는 있죠.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이 너무 빨리 변화를 하고 있다. 요게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는 원래 이제 가지고 있었던 플랜대로 이제는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시장이나 어떤 규제 환경도 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경쟁사들도 거의 뭐 올인 전략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린 하면 안 돼요? 현대기아는 근데 실제로 조금? 약간 네, 네. 뭐 당장의 어떤 현실화된 부분만 놓고 보면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미국 업체도 지금 전기차 출시 일정도 계속해서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독삼사 쪽도 마찬가지고 계획된 플랜대로 이제는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치를 높게 갖는 거는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달성률을 보면은 거기에 네.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전기차 가이드라인 대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전기차 못 팔았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있어서 뭐 차량 반도체 문제도 있었고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뭐 절반 정도밖에 못 취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거랑 이제 실질적인 좀 달성률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스탠스는 아무래도 이제 말하면 좀 지켜야 된다라는 좀 그런 강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항상 좀 제시를 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이 정도 찍어 놓으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항상 좀 제시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네. 보면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거예요. 네. 좀 뭔가 먼저 좀 창의성 있게 제시하고 혁신을 가져간다고 하면서 다른 OEM사들이 어떻게 전환되는 2025년, 30년 얘네들 어떻게 변화하고 있지 본 다음에 사업계획 세우고 그쵸.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자신감이 없는 느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성적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그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후행적으로 따라만 하는 느낌이 아닌가. 그냥 질러놓고서 물론 질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최소한 더 공격적인 수치를 전동화의 어떤 그 가속화 목표를 세운 뒤에 하다가 우리가 생산 좀 안 되더라도 그런 모습이 좀 자신감 있어 보이는데 그쵸.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맞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제시하는 게 사실은 낫긴 한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회사가 그 옛날 관성에서 못 벗어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옛날부터 네. 이제 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네. 하고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하던 스타일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좀 확실히 아쉽긴 합니다. 이번에 CEO 인베스트데이 했을 때도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거를 투자분들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네.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기존에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던 거 수준에서 좀 업그레이드하는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확실히 낮았어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조금씩 노력하는 게 보이고요. 네. 특히 저번에 이제 인베스트데이 했었을 때 기아차가 2025년까지 시가총액 100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옛날 생각하면은 사실 이런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이렇게 시가총액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주주가치를 신경 쓴다라고 시그널을 줬다는 것만 해도 제 느낌으로는 엄청나게 변화를 했구나 나름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네. 또 앞으로도 계속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회사도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했다라는 거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네, 네. 그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지금 괜찮습니까? 사기에? 그래서 지금 상황은 네 지금 상황은 일단은 굉장히 이제 업황은 복잡합니다.
이제 유럽도 이제는 어렵고 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이제는 판매가 이제 꺾이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3월 달이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선 또 이제 논쟁이 좀 확 벌어질 것 같기는 해요. 작년에도 9월 달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쭉 올라오다가 지금 2월 달, 3월 달 두 달 연속으로 이제 내리막길을 걸은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사태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으니까 이때부터는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냐 이런 상황인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반등세가 나타날 걸로 봅니다. 일단 네. 1분기 실적이 기존에 이제는 좀 내려갔던 거 대비로는 특히 뭐 완성차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환율 효과 때문에 나쁘지 않은 좀 그림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을 좀 예상을 하고요. 근데 하반기 때 예상했었던 어떤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P와 Q가 동시에 좋아지는 어떤 그런 국면이 올 거냐 이 부분은 지금은 약간 불확실성은 조금 커졌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일 이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3월달 데이터가 나오는데 지금 약간 그래도 되게 엄청 낮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눈높이가 3월달에 기아 같은 경우는 꽤 회복된다고 보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 1.3조가 나오거든요. 한 25만 대 나와줘야 되는데 기아 기준으로 네. 이제 조금 나올까 그런 걱정을 좀 되긴 해요. 일단 근데 의외로 뭐 3월 데이터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전년 대비해서 일단은 상당 부분 마이너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1.3조 네.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올 수 있나요? 그 데이터가 빠지는데 3월 1월달 데이터가 빠지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좀 빠지는 부분들이 일단은 좀 러시아 관련된 지역에서 좀 물량이 감소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건데 네? 사실은 러시아가 아주 이제는 수익성이 좋거나 아니면은 매출 기여도가 큰 지역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당연히 이제는 트림이나 아니면은 판매되는 차종 자체가 굉장히 하이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은 좀 빠져도 좀 문제가 없을 거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리 봤었을 때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미국이나 그리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재고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테일 판매가 조금 안 되더라도 도매 판매는 지금 생산된 대로 다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아, 홀세일이 좋구나. 네, 홀세일하고 네. 좀 소매 판매는 약간 네. 뉘앙스 차이가 있을 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쪽 안 좋은 건 아무래도 이제 소매 판매 쪽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3월 달 판매 데이터 아주 좋을 것 같진 않다. 네. 일단은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확실히 좀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지만 실제로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환율이나 기타를 감안하면은 예상보다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주가 자체가 근데 너무 내려와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렇죠. 뭐 여기서 그 3월 데이터가 진짜 쇼크만 아니면 엄청 던질 것 같지는 않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네. 크게 더 빠질 거 없. 다는 그 믿음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면 안 되죠. 네. 뭐 지금 뭐가 되게 에너지가 여기 어두운데 혹시 그 부품 쪽에는 뭐 좀 뭐 있나요? 네. 부품은 더 안 좋아. 아, 더 안 좋아요? 더 어두워진 거예요 지금? 왜냐 물류비 부담이 더 커졌고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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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다크한. 그래서 너무 안 좋다고 네. 생각했는데 만도가 좀 잘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튄 거. 아, 그렇죠. 네, 18% 뛰었잖아요 지난번에. 네, 맞아요. 그럼 뭐 일단 자동차 쪽 투자는 좀 보류할까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3월 달이 어느 정도 이제는 판매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의 바닥권이다라는 거에 좀 확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주가는 사실은 그런 시점에 좀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완성차는 주가는 이제 반등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품사는 사실은 지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생산이 생각보다 현대기아차만 생산이 안 된 게 아니라 유럽 쪽 다른 메이커들, 뭐 미국도 이제는 감산했거든요. 감산 플랜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 지금 또 3월 말 들어가서 갑자기 또 상해 지역이나 이런 데서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이 원활하지 않은 걸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부품사는 일단 좀 지켜보자. 뭐 예상보다 잘 나온 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들이 좋기에는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대략적인 자동차 업계의 분위기는 저희가 오늘 잘 파악을 한 것 같고요. 네네. 어려움들이 계속 쌓여있긴 하지만 그래도 꽤 희망은 놓치지 않을 아니다. 희망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그 가격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다. 하니까 계속 보시긴 보셔야 됩니다. 네, 매력적인 타이밍을 맞추긴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매력적인 가격만큼은 있는 자동차 업계 그렇게 오늘은 뭐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재일 연구위원님 오늘 저희에게 자동차 관련해서 아주 솔직담백한 정보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유진투자증권 30초 홍보하고 끝내겠습니다. 홍보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 준비를 뭐, 안 했는데. 아, 그렇게 준비를 안 하신 거 같아요. 아니, 준비가 필요해요? 네. 저한테 지금 30분을 주셔도 저는 3프로TV 네. 자랑 30분 내내 할 수 있습니다. 좀 제자랑도 30분 할 수 있어요. 애사심이죠. 네. 저는 유진투자증권 씁니다, 계좌. 아, 감사합니다. 네, 저 CMA 계좌. 월급 들어와요. 거기. 아, 그래요? 네, 네. 편하더라고요. 앱이 좋아요. 없어요? 가족적인 분위기. 네, 앱이 좋아요. 센터장님 아주 사랑스럽고 존경하고. 네. 고마워요. 사장님 뛰어나시고요. 사장님 월급 잘 안 밀리시죠? 아, 당연한 얘기를.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월급 안 밀리는 회사가 정말 네. 최고의 회사입니다. 네. 자, 유진 3% 밀리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말 좀 말씀 조심하시고요. 네, 네, 네. 유진 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